뭐 보셨어요, 선생님? 안 봤죠? 아, 선생님, 왜 안 보셨습니까? 지금 열풍인데. 아, 저는 극장에서 영화를 안 봐요. 저는 아, 넷플릭스로만 봐요. 아, 내려올 때까지 좀 기다리시려고? 네. 아, 네. 안 보셨지만 다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. 어차피 역사 내용이랑. 아니, 이게 너무 이슈여가지고. 네, 막 이걸 보는 젊은 세대들이 12시 쿠데타는 들어는 봤는데, 네. 이렇게 자세히 알게 되니까 너무 충격적이다.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. 그리고 전두환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논문을 찾아보면 공부하는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. 너무 신기하죠. 근데 이게 역사물이라는 게 영화는 늘 자주 있었어요. 유명한 영화들 많았는데 왜 지금 서울의 봄이 인기 있다 생각하시는지. 열풍이 생긴 이유. 박근혜 정권 때 레미제라블이 히트친 거랑 비슷해요. 기억났어요. 그렇죠. 와, 그때 정말 카타르시스가 느껴졌거든요. 거기서. 왜냐하면 그 암담한 시절에 그걸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희망을 찾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? 맞아요. 그러니까 이 12.12 쿠데타를 다룬 서울의 봄을 보면서 사람들이 느낀 것은 현실이죠. 옛날 일이 아니라 현실. 왜냐하면 뭐 과거 일이 아니라 군부 파쇼 독재를 다룬 과거의 영화지만 검찰 파쇼 독재가 지금 펼쳐지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전두환이가 군사 쿠데타 일으킨 게 이제 오늘날에 오버랩 되겠죠. 그래서. 그래서 무슨 영화든지 간에 그 시대의 정신이라든가 시대의 민심들을 반영할 때 이 히트작이 되고 대중의 사랑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역사에 대해서 뭐 새로 알게 됐다 해서 좋아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아마 그 영화를 보면서 내내 윤석열 정부를 떠올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현실이다. 지금 똑같다. 제대로 군복 입고 설치는 독재 깡패들이라면 지금은 법전 들고 설치는 독재 깡패들이다. 그 차이만 있지 뭐 똑같지 않습니까? 더하면 더했지. 그래서 저는 서울의 봄이 어떻게 보면 현실을 다룬 영화라고도 생각합니다. 오늘날의 현실을. 현실과 맞닿아 있는 거죠, 지금. 선생님 보셨어요? 안 봤습니다. 아, 뭐 얘기를 못하겠어. 백이, 백이. 그 소식은 들었어요. 배우분들이 지금 사과하고 다닌다고. 네. 진짜 열받게 하거든요. 근데 거기에 그 국방부 장관이랑 당시 행정관료들이 굉장히 무능력하게 나와요. 근데 그 모습이 지금 정부 여당 같, 야당 같은 거예요. 네. 민주당 같은 모습이 있어요. 그래서 더 여러 가지가 다 빡치게 합니다. 그래서 저는 그 안 보는 이유 중에 그것도 있어요. 보다가 그 뒷목 잡고. 뒷목 잡고 쓰러질까 봐. 그래도 정의롭게 싸우는 그 당시에 사람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큰 감명을 주거든요. 그렇죠. 그런 감동이 없으면은 사실 진짜 열받아서 못 보죠. 그렇죠. 그리고 지금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는 시대다 원하는 보니까. 것 같아. 네. 네. 그러니까 박근혜 때 레미제라블 얘기하시니까 딱 떠오르네요. 그때 정말 그 영화가 더럽게 재미없어요, 정말. 그 3시간이 넘는데 마지막에 그 민중의 노래를 부를 때만 재밌지. 그렇지. 거의 한 2시간은 졸다가 저 장발점 저 왜 저래? 저 때는 왜 훔쳐가? 막 이러다가. 막 너무 도망다녀가지고 답답해서 보고 있다가 마지막에, 아, 희열을 느끼고 이렇게 혁명이 있었구나. 이런 영화거든요. 근데 서울의 봄은 잘 만들었어요. 2시간 20분이 정말 순삭이에요, 순삭. 그래서 더 열풍이기도 해요. 감독의 힘이 대단하더라고요. 그래서 꼭 보셨으면 좋겠고, 천만이 아니라, 3천만은 찍어야. 지금 N차 보기 유행하고 있대요. N차 봐야 됩니다. 그래야 내년 총선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주변에 추천도 해주시고요.